East Africa, the air carries. 대발생 벌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연구관님입니다. 대발생하는 벌레들이 요즘 좀 많아졌어요. 네. 붉은 등우단 털파리 러브버그 갑자기 나타났어요. 1934년 중국 남부 지방에서 신종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1천조 마리의 매미가 미국을 뒤덮고 제트기 수준의 솜을 발생시킨다. 그게 이제 생태계 어떤 밸런스 균형이 깨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곤충들이 대발생할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꼽는 게 와 소똥우리라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흔하게 발견되던 종인데 어느 순간부터 70년대 이후부터는 발견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